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죠? 매연도 많아요. 그 대로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관계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왔냐면 지금 이렇게 뒤에 홈플러스가 보이고 여기는 이제 동대문구 용두동이에요. 서울의 동대문구 용두동.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죠. 그런데 주변으로 청량리라고 하면 다들 압니다. 신설동이라. 그래서 청량리와 신설동 사이에 있고 제 기억을 끼고 있죠. 1호선 그리고 2호선 용두역. 그래서 W역세권 그리고 천호대로와 연결되는 도로. 더불어서 이제 청량리와 그리고 상봉 마무리까지 가는 도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왜 왔냐면 여기가 이제 제 고향이기도 하고 우연치 않게 또 오게 되어서 간단하게 이 주변 용두동 주변의 역사 상권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다시피 이곳이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한 두 구역 정도가 재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기 레미안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저도 재개발이 되면서 이주가 되었는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 야, 이 건물이 진짜로 엄청납니다. 제가 확대 좀 해서 이 건물이 진짜 오래된 건물입니다. 보시면은 이 건물이 대략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무너졌어. 이야, 신기합니다. 저 대동다방. 저 대동다방이 제가 아주 어릴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가 10살. 그러면 35년 전에도 있었어요. 저 대동다방. 그래서 결국은 거의 뭐 1990년, 90년, 89년 전에도 있었던 다방인데 진짜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야, 저 건물도 정말 오래됐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고. 옆에 그 뒤에 건물은 저기 이제 여관 있던 건물은 옆으로 기울어져서 그 옆에 건물에 기댈 정도로 오래됐죠. 그런데 안 무너지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로터리 기준, 교차로 기준으로 용두역 2호선이 있고 이것도 사실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들어왔고. 홈플러스가 여기가 오래됐는데 잠시만, 다시 또 이렇게 화면을 좀 좁혀가지고 당겨서 이 홈플러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원래는 이 자리가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였다가 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상봉인가? 상봉으로 이사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건너편이 원래는 이렇게 집장촌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공원이 생겼고 그러면서 2호선이 들어오고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구청이 이 홈플러스 옆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어찌 보면 상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여기 이제 직원들의 수요로 인해서 요 뒤쪽으로 요 안쪽으로 저 LG 베스트샵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들어가면 식당들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소규모 상권이 좀 이루어져 있고 이 상권들이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아 이게 역시 대형마트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앞에 상권은 조심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오토바이 저 소리 저거 단속해야 돼요. 저거 벌금 내게 해야 돼. 너무 시끄러워. 진짜 어떤 오토바이는 지나면 땅이 울리죠. 그래가지고 이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서울 일부 상권 이제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반대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울렛이 들어오면 너무 좋았죠. 왜냐, 거기서 옷이라든지 그 마트나 백화점에서만 파는 용품을 팔았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 병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뭐 약국도 있고 심지어 편의점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통신사도 있고. 그러면 이제 차를 가지고 오겠죠, 마트로. 그렇게 해서 동네 주민분들도 차를 가져와요. 왜냐, 마트 한번 오면은 대량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들고 그냥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캐리어를 끌고 가시는 분들 일부 있지만 결국은 들고 차로 실어 가야 된다. 그러면 와서 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상권만 이 마트랑 백화점에서 그 이용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서 그 상권 이용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특히 그나마 이렇게 그 마트와 나 대형 백화점과 붙어 있는 라인은 괜찮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상가들은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정말
안타깝게 된 사례들을 본 게 저기 의정부 밀락이지구라는 택지지구 개발한데 코스트코가 있어요. 코스트코 앞에 산 근린생활상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꽉 차 있는데 꽉 차면 뭐 하나요? 임대료 다 내려가고 상가 가격 땅값 다 떨어졌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가 시행을 하면서 자족시설을 거기다가 부지를 넣어놓고 이제 자족시설을 왜 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거기에 누가 어떤 기업이 와서 직원들을 출퇴근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팔아먹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정할 부지는 없고 용도는 그러니까 자족시설을 넣는데 땅이 안 팔리죠. 거기 뭐 지하철이 멀지 지하철도 멀어. 그 다음에 뭐 그 구리포천 고속도로 진출입로라고는 하지만 다 차를 가지고 다니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 팔리니까 대형마트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코스트코 오는 사람들 하루에 5,000명 뭐 많게는 주말에 수만 명이 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와서 그 마트 이용만 하고 간다. 그러면 교통 체증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거기 가보면 교통 엄청나게 막혀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 상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상봉동이 그랬어요. 상봉동 코스트코 앞도 상권이 다 지금은 그나마 오피스텔이나 앞에 주상복합이 좀 열어 들어서면서 좀 나아졌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상권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역세권이 혹여나 끼고 있어도 조심하셔야 된다. 역세권이 혹여나 끼고 있으면 어떤 역세권? 뭐 강남역이라든지 잠실역, 신도림 이렇게 두세 개 정도, 왕십역 정도 이렇게 두세 개 정도 환승이 가능한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은 돼줘야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있어도 그거를 무시하고 이용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게 대표적인 게 노원역이죠. 노원역 앞에 백화점이 떡하니 있지만 4호선 노원역, 7호선 노원역과 그리고 앞에 그 앞에 상권이 너무 먹자 상권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백화점 수요와 별개로 또 수요들이 몰려들게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그 역을 통해서 다 출퇴근을 하다 보니 그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이렇게 제가 지도와 이렇게 간단한 자료로 설명드렸으니까 같이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 안갑식 저 다시 왔고요. 제 얼굴 굳이 보면서 마무리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정들으시라고 제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간단하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또 이 위쪽으로 가면 제기역 옆에 동의보감 타운이 있죠. 그리고 옆 동의보감 거리를 이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경동시장이라는 우리나라 3대 대형시장이 있고 그 옆으로 청량리 첨가물시장이 있다는 거 이게 근데 시장이 있으면 사실상 상권이 조금 형성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소비가 젊으신 분들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대형마트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뭐 진짜 저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태어나서부터 상권이 만들어지는 걸 봤는데 결과적으로 떼돈 버신 분은 못 봤어요. 그리고 임차인분들이 계속 바뀝니다. 진짜 1년 단위로.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업종이 계속 바뀐다는 거. 저기 CU 자리 아까 제가 대동다방 옆에 보여드릴 때 CU 오래된 건물 그 자리는 예전에 보성 오락실, 오락실부터 뭐 고깃집, 호프집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결국은 지금 편의점 CU가 들어왔죠? 네, CU가 들어왔어요. 뒤에 보시면. 왜냐하면 편의점은 지금 자기들 경쟁해야 되니까 점포 하나라도 더 늘려서 이제 조금 더 위에 서야 되니까 참고로 저 앞쪽으로 이제 경동시장 가는 길로 여기죠 이렇게 되죠. 경동시장 가는 길로 보시면은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들어오는 건물인데 그 뒤쪽으로 실제로 제 친구가 식당을 오래 운영했었는데 그 자리를 경쟁하기 위해서 GS25가 권리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가져갔습니다. 식당하던 자리를 코너 왠지 아십니까? 바로 코너니까. 그리고 그 옆으로 CU라든지 그런 CU와 이마트 24가 우죽 이렇게 줄줄이 생겨나다 우죽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줄줄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도 이겨야지 해서 결국은 GS25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지금은 꽤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 24는 CU나 GS25를 현재 이길 수가 없는 게 권리금을 안 줘요. 왜냐하면 이마트 24는 참고 하나 하시면 좋은 게 원래 위듬이라는 프랜차이즈 소규모 편의점을 인수한 거예요. 신세계에서. 그래서 이마트 24로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본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적어요. 좀 딸리죠. GS 리테일이나 BJ부 리테일 대비. 그래서 점포 개수에서 지금 그래도 조금 권리금을 못 주다 보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조금 저렴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좋은 자리는 놓치지만 그래도 A급 자리는 놓쳐도 뭐 B급 자리 뭐 그래도 조금 매출 좀 나오는 그런 자리들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편의점 얘기로 돌아섰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마트 24는 원래 전신이 위딤이다, 위딤이라였다고 이건 뭐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 역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